번째 도전자 파란 눈의 트로트 가수 로미나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로미나 씨 독일어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. Hallo, ich bin Romina aus Hamburg. Ich wohne jetzt schon seit 6 Jahren in Korea und es gefällt mir immer noch sehr gut. 중간에 잭슨 불렀어요? 잭슨 했죠? 잭슨 했죠? 잭슨! 로미나 씨 뭐라고 한 거예요? 아, 함부르크에서 왔다고 지금 한국 온 지 6년 됐고 그리고 아직도 너무 한국을 좋아한다는 얘기했어요. 로미나 씨가 트로트 가수예요. 그럼 트로트로 한국어 공부한 거네요? 예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제가 월요일마다 꼭 가요 무대 봐요. 월요일에 꼭 우리나라 경기를 먼저 보시고 가요 무대까지 가시는 거예요. 예, 네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? 사실은 뭐 속담 그리고 사자성어 조금 공부했는데 근데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. 괜히 공부했어요. 괜히 공부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공부했는지 지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. 그렇죠. 자, 이제 남은 문제가 1번하고 4번이거든요. 몇 번 풀까요? 아, 1번 너무 길어서 4번 해야죠. 3음절입니다. 문제 드립니다. 지읒, 히읗, 기역의 3음절. 도움말 드립니다. 여보세요? 전화기! 로미나 씨! 전화기! 전화기! 아! 정답입니다! 나 이거 바로 기억했어요! 아, 왜 어린이 어려운 거 어린이 하고 적은 톤 그걸 누가 알아? 전화기는 알지. 자, 로미나 씨가 전화기 잘 맞췄고 KBS